아야, 아야. 배가 너무 아픈 팡팡 왕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끙차, 끙차. 이걸 어쩌면 좋아요. 방귀만 뿡뿡 나오고 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배가 너무 아파요, 선생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똥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 봉투에 내 똥을 담아가지고 오너라. 화장실에 간 팡팡 왕자는 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머, 사자가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사자 똥을 똥 봉투에 담아서 선생님께 갖다 드렸어요. 이거는 네 똥이 아니잖아. 이번에는 뚱보 돼지의 똥을 담아갔어요. 아, 지독해, 지독해. 이 똥도 네 똥이 아니잖아. 이건 돼지 똥이잖아. 이번에는 폭군 티라노사우루스 대포똥을 담아갔어요. 노란 바나나를 먹은 원숭이 똥도 담아갔지요. 또 목이 긴 길다란 기린 똥도 담아갔어요. 먹는 대로 산다는 달팽이의 빨간 똥과 무지개 똥까지 담아갔지만 선생님한테 혼이 났어요. 안 되겠다. 자, 화장실에 같이 갈래? 자, 힘 줘. 부직. 와, 캔디 공주님, 팡팡 왕자가 싫어하는 음식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주세요. 시금치로 사우루스를, 김치로 비행기를, 브로콜리 자동차를 만들어주세요. 팡팡 왕자가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팡팡 왕자는 골고루 골고루 먹고 응가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머, 팡팡 왕자가 캔디 공주 요리를 먹고 나왔다는 소식이 뿌직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뿌직나라 대마왕은 후리후리후리뽕 하면서 캔디 공주를 뿌직나라로 데리고 갔어요. 캔디 공주님, 우리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은 똥으로 만든 음식만 먹기 때문에 매일 배가 아프답니다. 어떡해요. 제가 뿌직나라 백성들에게 핫도그 자동차, 치킨 로봇, 예쁜 피자도 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캔디 공주는 팡팡 왕자한테 해주었던 시금치 사우루스 김치 비행기, 브로콜리 자동차를 똥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뿌직나라 사람들한테 음식을 해서 먹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뿌직나라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고 모두 낫게 되었대요. 똥 모양으로만 먹었던 뿌직나라 대마왕님이 캔디 공주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그리운 팡팡 왕자한테 데리고 갔대요. 자, 우리 캔디 팡팡 꼬마 피아노를 치면서 가운데 초록집과 낮은 노랑집 열심히 연주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